MTS라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. 펜 타입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펜으로 된 타입에 그리고 구멍을 뚫고 나서 약을 바를지 아니면 약을 바르고 나서 구멍을 뚫을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피부에 우리가 이제 약물을 전달하잖아요. 백신을 맞거나 주사를 맞거나 혹은 뭐 살 빼려고 주사를 맞고 저희 또 탈모 치료하느라고 모낭 주사를 맞고 이게 다 피부를 통해서 몸 안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과정이죠. 어떤 방법이 있을까? 그리고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을까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.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거는 주사하는 거죠. 이게 제일 가장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긴 해요. 주사를 하는 게 약물의 100%를 우리가 다 몸으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낭비 없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통증이 아무래도 있다. 제일 좀 주사할 때 좀 아프잖아요. 주사제로 들어갈 수 없는 약들이 있어요. 몸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약이 있을 때는 그래서 바를 수밖에 없는 약이라든가 먹을 수밖에 없는 약들이 있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일단 주사로 전달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전달할 때 MTS라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. 작은 바늘들이 달린 건데 롤러 같은 걸로도 잘 알려 있고 요새는 이제 펜 타입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펜으로 된 타입의 더마 롤러라고도 불러요. 더마 롤러. 작은 도구를 피부에 두피에 구멍, 피부나 두피에 구멍을 만들고 약을 도포하는 이런 식의 것을 MTS라고 하고요. 세 번째는 우리 프락셀이라는 레이저가 있어요. 왜 피부에다 우리 하는 건데요. 작은 구멍을 레이저로 팡 뚫어주는 거예요. 아까는 그 바늘로 뚫었다면 레이저로 작은 구멍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우리 프락셀로 잘 알려져 있죠. 프락셔널 레이저, 프락셀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걸 구멍을 뚫고 약을 발라주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요 세 가지 방법 정도가 되겠는데 아까 주사가 일단은 10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MTS와 프락셀이 어떤 게 더 약물이 잘 들어갈까 비교한 연구도 있어요.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MTS가 좀 더 약물이 잘 들어가는 걸로 나왔어요. 아마 좀 더 물리적으로 돼서 그런 것 같고 감히 짐작해 보건데 그 프락셀은 레이저가 아무래도 주위를 좀 응고시키면서 우리가 구멍을 만드니까 흡수되는 게 이 물리적으로 구멍을 시켜 만드는 것보다 여기는 구멍들이 약간 주위가 응고되니까 흡수되는 채널이 좀 더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구멍을 뚫고 나서 약을 바를지 아니면 약을 바르고 나서 구멍을 뚫을지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는데 MTS 같은 경우에는 약을 바르고 구멍을 뚫는 게 더 흡수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. 구멍을 뚫고 나중에 약을 바르는 것보다. 그리고 이제 롤러 타입 보다는 펜 타입 아까 말씀드린 볼펜처럼 생겼는데 위아래로 전동으로 진동하는 게 있고 이렇게 밀어서 롤러처럼 된 MTS가 있는데 펜으로 된 게 조금 더 흡수가 많이 됐다고 해요. 예. 이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있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흡수율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시술 받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참고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